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성인 김승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낙생육교라고 판교역 3번 출구 쪽에 있는 육교죠. 판교 현대백화점 있는 판교를 2019년까지는 되게 자주 왔었어요. 경기컨텐츠 코리아래 거기서 창의 세미나 S라고 하는 거를 내가 예전에 슈퍼기어로 참가했던 이후로 창의 세미나는 그냥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시복이 터지고 와서 판교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 네, 마스크 쓰고 판교 온 거 처음이에요. 이 시국이 된 이후로 창의 세미나 S 그게 대면 세미나로는 열리질 않으니까 사실 판교를 올 일이 없잖아. 판교를 이 시국 되고 나서는 처음 왔는데 오늘 내가 여기 판교까지 온 이유는 요즘 아주 핫한 동네가 있죠. 대장동에 한번 가보려고 진짜 오늘 오랜만에 판교에 와봤어요. 좌석버스 타고 낙생육교에서 내려가지고 일단은 길을 건너서 이 반대편에서 대장동 쪽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버스를 갈아타고 나 그 동네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도착했어요.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대장동이라고 불리는 문제 그 동네인데요. 어떻게 오냐면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쪽이 보통 동판교, 우리가 흔히 아는 판교는 그쪽이고요. 서판교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운중동? 한국학중앙연구원인가? 하여간 거기 근처에 있는데 그 운중동에서 바로 이 길, 여기 서판교 터널이 개통이 최근에 됐나봐요. 버스를 타고 오는데 차로가 아직 공사가 덜 끝나가지고 한 개 차로밖에 오는 건 안 하더라고요. 성남에서 그동안 도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동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성남 분당구 기준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새롭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지금 그냥 동네 곳곳이 다 공사예요. 대장동 딱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정류소에서 내려서 지금 주변을 걷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주민센터는 아직 안 들어왔대요. 이용하려면 운중동까지 가야 되고요. 이 대장동은 지하철로 직결되는 곳은 딱히 없어요. 아까 내가 왔던 방식대로 판교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거나 용인서울고속도로 뭐 서판교 나들목이랑 서분당 나들목이 딱 사이에 있거든요. 놀랍게도 광역버스가 지금 이 대장동에 다니고 있더라. 저기 뒤에 오고 있는 9409번이 노선이 이쪽 대장동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당국대 쪽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당국대 앞은 아니었고 죽전 쪽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이게 노선이 이리저리 바뀌더니 지금은 구미동 차고지를 출발하는 건 맞아요. 대장동을 거쳐서 강남까지만 운행하는 걸로 줄어들었다고. 오메, 대장동은 아예 이 생태공원까지 이미 여기 조성이 끝났네요. 여기 보면 이제 퍼스트 이프루지오가 있고 힐스테이트 있죠. 현대 힐스테이트 거기 맞아요. 그 다음에 SK뷰, 연립단지 여기도 힐스테이트, LH, 더샵, 풍경채. 이 대장동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폭한기라 그런가 약간 인공하천인 것 같은데 고인물이 얼어있고요. 원래 이제 저 위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생태공원을 조성을 했나봐요. 물이야 뭐 여름이 되면 틀겠지. 와, 여기 보니까 아니 동네는 되게 조용해. 원래 여기 대장동이 이곳이 이렇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시골이었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서쪽에 있는 동네다 보니까 개발이 늦었어요. 원래 이 동네가 학교도 없었대요.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용인에 고기 쪽으로 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이번에 여기 대장초등학교 있고 저 뒤에 대장중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랑 중학교가 이 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앞에 유치원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동네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최소 중학교까지는 이 동네에서 다닐 수 있고 아마 이제 고등학교는 뭐 용인 쪽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용인 수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분당 쪽으로 가면 되겠죠. 학교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뷰는 좋다. 여기가 지금 얼음이 얼어 있어서 그러지 나중에 여기 여름 되면 여기가 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공교롭게 내가 시기가 시기일 때 이 동네에 오기는 했는데 네, 여기도 어김없이 선거 공고는 붙어있고요.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내가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수사나 뭐 재판이 끝까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뭐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시의 성남 시의회라든지 뭐 아니면 그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찝찝한 동네기는 해요. 아파트 지어놓은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공원도 있고 하는 거 하니까 지하철역이 근처에 없는 거 빼고는 살기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서울로 가는 버스들도 있고 단 돈이 있으면요. 돈 있으면 집이나 하나 좀 사고 싶은데 집 사기도 힘든 시국이죠.
이쪽은 아직 개발이 다 되질 않았나 봐요. 여기서 보니까 저기 뒤에도 아직 안 지어졌네? 이렇게 마을 중앙에 학교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앞에 상가도 있고 학교 정문 쪽에 가까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뭐 집값은 조금 비쌀 수는 있어요. 그치, 맹모삼천지교. 오늘은 어디서 좀 저녁을 해결을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대장동이 역세권이 아니어가지고 저기 미금역으로 가든 판교로 가든 강남으로 가든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대장동에 다녀왔잖아요. 사실 그날 이제 대장동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만 있었고 상업 단지는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뭐 대형마트 이런 것도 없었고 뭐 맛집 뭐 이렇게 불릴만한 음식점도 없었고 있어봤자 뭐 죽을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죽집은 있는데 아직 그 안에서 식사는 못하고 포장만 가능하고 한 뭐 정육점 있고 조그마한 카페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가 저녁 7시까지만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 대장동에서 내가 답사를 끝내고 그날 거기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좀 생활권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 점이 좀 불편했다. 결국 나는 그날 저녁은 판교에 가서 먹고 집에 왔거든요. 어차피 집에 가려면 어딘가를 한 군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판교를 거치든 강남을 거치든 뭐 분당으로 들어갔다 나가든 뭐 그렇게 거쳐서 나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판교에서 저녁을 먹고 갔어요. 근데 이제 살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는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이게 논란의 동네가 됐죠. 이 대장동이라는 곳은 원래 그 택지 개발 이익을 민간 영역에 맡겼던 부분이에요. 이명박 정부 때 맡겼던 부분인데 2010년에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됐어요. 성남시장이 된 이후 민간 개발에서 공공 민간 공동사업으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사업은 민간도 같이 해, 그리고 택지 개발에 대한 이익은 공공 환수를 한다 했는데 환수를 다 하지를 못하게 됐어요. 당시 성남시가 환수했던 금액은 5,503억 원이에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됐냐, 상당 금액을 특정 개인이 갖고 갔죠. 김만배 씨 라고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곳에서 재산을 갖고 갔어요. 근데 이게 2021년 가을에 터졌죠. 그래가지고 사건 수사가 시작됐고 아직 이제 특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일 때 어떻게든 최대한 환수를 하려고 했는데 환수를 하기 전에 누군가 갖고 갔다는 거잖아요. 아, 물론 나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 사실 대통령 선거를 누구한테 투표하기로 결정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은 철저하게 진행을 해서 공공이익 환수를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한 온전한 처벌을 바랄게요. 그래야 그 대장동에 실제로 정당하게 입주한 분들 억울하지 않지. 사실 나도 거기 답사 한번 가보고 나서요, 돈만 있으면 집 사고 싶었어요. 가끔 로또도 하고 그러는데 로또 1등도 안 되고 돈만 있으면 진짜 집 샀겠어요. 그래도 자녀를 낳으면 최소 중학교까지는 그 동네에서 키울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지성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